혹시 1억 5천만 년전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46억 년전 지구 탄생 이래로 지구의 지형은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1억 년전 한반도는 호수였다고 합니다. 바다가 아니어서 먹을 것이 상당히 풍부했다고 하죠. 사실 공룡학자들 사이에서 한반도는 공룡천국으로 불립니다. 한반도 남부는 백악기의 강과 거대한 호수가 발달했던 곳으로, 특히 경상도 일대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200km, 동서방향으로 100k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당시 호숫가에 공룡이 돌아다니거나 물을 먹을 때 부드러운 뻘 위에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렇게 발자국이 찍힌 땅이 공기에 노출되고 세월이 흘러 그 위에 모래, 화산재 등의 퇴적물이 층층이 쌓이면서 단단한 바위가 됐을 겁니다. 이후 화산 등 다양한 지각 활동으로 지층이 솟아오르고, 다시 바람과 물 등의 침식작용에 의해 땅속 깊숙이 갇혔던 공룡 화석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제도에는 여름철 바닷물이 빠지고 하루 6시간만 인간에게 허락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쫙 빠지면 1억 5천만 년 전에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8월 26일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는 지질과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IGC는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 4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열리는 행사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죠.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21개국 7천여 명의 지질학자가 참가했는데, 이 지질학자 중 상당수는 이번 행사의 야외 지질 답사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제시 청곡리로 이동했죠. 첫 번째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청곡리에는 해수에 침식된 단층 지형에서 백악기 공룡과 새 흔적을 볼수 있는데,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하절기 바닷물이 빠진 6시간 동안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전 세계 고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수강류, 용강류, 조강류 세 종류의 공룡 발자국이 한 번에 발견됐으니까요. 2022년에는 물대새, 물갈퀴새 등 다양한 조류의 발자국까지 발견되면서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했던 증거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강류, 용강류, 조강류 세 종류의 공룡 발자국이 한 곳에 남아있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여기에 새 발자국까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청곡리 공룡과 새 발자국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해 굳이 붓과 같은 관찰 도구를 꺼내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닷물에 씻겨나간 바위에 남은 공룡의 흔적이 너무 깨끗해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공룡의 피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바위 표면에 새겨진 공룡 피부의 오돌도돌한 흔적은 살아있는 공룡의 그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사실 한국은 아기 공룡 둘리의 나라이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공룡으로 유명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공룡뼈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종종 발견되고는 하는데, 1999년 경남 하동군에서는 백악기 전기 지층에서 경추 5개, 갈비뼈 1개, 쇄골 1개, 꼬리뼈 1개가 발견됐는데, 이 화석을 발견한 백인성 교수의 소속 대학 부경대학교에서 가져와 부경고사우루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약 1억 2천만 년 전 한반도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용광류 공룡은 위 IGC 2024 총회에서 전시되어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 보성에서 발견된 뼈 화석 덕분에 코라이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가 발견됐고, 2008년 경기 화성 전곡항 방조제에서는 뿔나는 공룡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가 발견되기도 했죠. 공룡의 시대는 보통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로 부르는데, 공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주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백악기 공룡이 많이 발견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억 년 전 호숫가였기 때문에 공룡뼈 화석이 많이 발견될 것도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공룡이 물만 먹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룡 등의 화석이 주로 발견된 곳은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이 활발한 해안가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였던 곳이 내륙이 되었고, 숲으로 뒤덮인 내륙 지방에 뼈 화석과 같은 공룡의 흔적이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 그리고 한국 땅 아래는 1억 년 전부터 7천만 년 전까지 100개 이상의 층이 숨어 있어 발굴되지 못한 공룡의 흔적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공룡뼈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공룡 발자국 화석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벌써 1만족 이상의 초식공룡, 육식공룡, 익룡 등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죠. 주요 화석지로는 세계 최초의 익룡 발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된 전남 해남의 우황리가 있고 전남 보성은 공룡알 산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 화석이 나오기도 했죠. 화순 역시 유명한데 화순에서는 주로 육식공룡이 나왔고 여수에서는 5개의 섬에서 약 3,800개 정도의 발자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크기 84m에 달하는 가장 거대한 조각류가 발견됐죠. 경남 고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 5,000개 발자국이 발견된 덕분에 공룡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 남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가장 특이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삼랑리 화석산지입니다. IGC 야외지질 답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곳이기도 하죠.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 삼랑리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토지 소유주는 바닥에 깔린 안반에서 이상한 모양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꼭 발자국 화석 같았습니다. 이에 관계당국에 신고했는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 그곳에서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1,380여 점과 새 발자국 화석 100여 점이 발견됐죠. 고작 테니스장만한 크기의 좁은 면적에서 1,421개의 선명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공룡 보행렬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학술적인 보존 가치가 충분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지질학자는 모로코나 마다가스카르에서 수많은 공룡 발자국을 봤지만 고성에서 본 공룡 발자국이 세계 최고로 평가했죠. 이에 2019년에는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야외탐구 행사장으로 선정 41개국 180여 명의 과학 영재들이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화석산지는 굉장히 특이한데 왜냐면 발길이 30-40cm 크기의 조각류 공룡이 남서쪽으로 동시에 이동한 보행렬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밝혀진 것만 81마리로 81마리 공룡이 떼를 지어 43m를 함께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죠. 그중 47개는 사족 보행을 한 공룡이라고 하죠. 당시 스웨덴 출신의 지질학자는 세계적으로 이런 지역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경상남도는 이 지질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재작년 이를 경상남도 기념물 제309호로 지정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세계적인 지질유산인 삼랑리 화석산지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래서 군은 검은색 가림막으로 화석산지 주변을 덮어두기만 했을 뿐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했죠. 고성군은 화석산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호각 설치가 필요하지만 수십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 문화재 관련 예산이 연간 3억 3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 경남도 전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고성군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화석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관련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렇게 공룡 발자국 화석에 있어서 세계적인 지질유산이 많지만 공룡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뒤늦게 공룡 연구에 뛰어들었으나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죠. 후쿠이현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 덕택에 공룡 관광 중심지로 떠올라 세계 3대 공룡 박물관을 세웠고 매년 90만 명이 찾는다고 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공룡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남 고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고성 지역 곳곳에는 공룡알 화석, 어패류 화석, 새 발자국 화석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의미죠. 어디를 파도 공룡 화석이 나올 정도라는 게 지역 사람들의 입에 붙은 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발표한 2023-2024 한국관광백선에는 고성 당항포가 선정됐는데 당항포에도 공룡알, 어패류 화석,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 화석 등 공룡과 관련한 화석이 즐비합니다. 명실상부한 공룡과 화석의 고장이 되도록 이번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